자, 어저께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실전 운전에서 어떻게 브레이크와 엑셀 그리고 풋레스트를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나와봤습니다. 그럼 함께 출발하시죠. 자, 왼쪽 발은 풋레스트에 이렇게 딱 앞꿈치를 고정하고 있죠. 자, 그리고 뒤꿈치는 브레이크 끝 라인에 살짝 맞춰서 고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엑셀로 발을 옮길 때도 편안하게 옮길 수 있고, 절대 뒤꿈치를 엑셀 쪽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브레이크를 아주 부드럽게 밟고, 가속 페달도 앞꿈치와 발가락을 움직여서 밟아주는 거예요. 앞꿈치와 발바닥. 편안하게 브레이크 컨트롤. 어렵지 않죠?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발바닥이 왔다 갔다 거리는 동작이 엄청 자연스럽죠. 여러분들 뒤꿈치를 움직이려고 하면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허벅지를 움직여서 발을 들어 올려야지만 뒤꿈치가 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를 딱 고정시키고 운전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동작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앞꿈치와 발가락의 힘을 살살살살 줘가면서 조정을 하는 거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발목을 앞으로 살짝 누르는 느낌으로, 발목을 살짝 꺾는 느낌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은 발목을 살짝 꺾는 느낌, 가속 페달은 발가락과 앞꿈치의 힘으로 살살살살 눌러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가죠? 뒤꿈치를 띄어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어때요? 어색하지 않아요? 뒤꿈치를 띔으로써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0.1초, 0.02초 차이 나는 거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내가 원하는 힘으로, 내가 원하는 발바닥 위치로 브레이크 페달을 정확하게 누르기가 힘듭니다. 가속 페달은 대충 어떻게 누르면 되는데 브레이크 페달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브레이크 페달을 정확하게 누르기 위해서는 뒤꿈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뒤꿈치가 떨어지면 매번 다른 위치에 내 발바닥이 걸쳐지는 거예요. 매번 다른 위치에. 이런 식으로 매번 다른 위치에 브레이크 발바닥이 올라가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기를 편한 원하는 위치에 뒤꿈치를 딱 고정시켜서 그때부터는 그냥 발목만 움직여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간혹 여러분들 양발 운전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양발 운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급격할 때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양발 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양발 운전을 할 때는 항상 발이 이렇게 브레이크 위에 있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살짝 떼고, 이렇게 양발 운전을 하는 건데 자세가 정말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만 봐도 조금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양발 운전? 자, 이렇게 양발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제가 지금 표본으로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양발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같이 밟고 있으니까 자세가 너무 불편해요. 허리가 살짝 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께 양발 운전이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아, 많이 어색하네요. 그리고 하나를 밟을 때 한 발이 떠야 되니까 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항상 두 발을 고정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힘을 줄 때 한쪽은 힘을 주면서 한쪽은 힘을 빼야 돼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땐 브레이크 페달에 힘을 빼야 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는 가속 페달에서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양발 운전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양발 운전 하시면 안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온 신경이 지금 발바닥에 쏠리는 기분입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자, 다시 정상적인 운전으로. 너무 편해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왼쪽 발이 풋레스트에서 고정을 딱 해주고 있으니까 힘이 제대로 전달되는 느낌입니다. 몸이 시트에 딱 파묻히는 게 아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항상 뒤꿈치는 브레이크를 밟기 좋은 위치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발목을 살짝 틀어서 편안하게 밟아주는 거예요. 가속 페달을 열심히 밟는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열심히 밟을 수 있는 발 위치에다가 발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언제든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발을 옮길 수 있어야지 됩니다. 편안하게 원하는 위치로, 정확한 위치로, 늘상 밟던 그 위치에 브레이크 패드를 밟을 수 있는 뒤꿈치 위치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기서 왼쪽 발을 여기다가 한번 둬볼게요. 왼쪽 발을 여기다가 편안하게 쭉 뻗어놓고.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브레이크 뒤에 내 발이 위치하니까 엄청 불안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내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허당이라고 하죠, 허당. 근데 여기는 딱 발이 위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을 이렇게 접어볼게요. 근데 이 자세는 이 자세는 생각보다 편해요. 이 자세는 운전할 때 생각보다 너무 편한데 위험한 순간에 조금 불안할 것 같아요. 위험한 순간에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핸들과 가죽 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내 오른쪽 발뿐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은 항상 풋레스트에 발을 딱 고정하고 뒤꿈치는 브레이크 뒤에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주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주행에 편안함을 주고 안전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냥 나가지 말고 소중한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